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앙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 제4장 수마나 품중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경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가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손님으로 온 자에게 보시하고 길 떠나는 자에게 보시하고 병자에게 보시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보시하고 승원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가장 좋은 과일을 개를 갖춘 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가 있다. 지혜롭고 걸식하는 자의 말뜻을 알고 인색을 걷는 자들은 바른 시기에 보시하나니 성품이 올곧고 여여한 성자들에게 바른 시기에 한 보시는 그의 마음을 맑게 하고 크나큰 보시가 된다. 그것에 대해 기뻐하고 봉사를 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보시도 부족함이 없고 또한 공덕을 나누어 가진다. 그러므로 큰 결실이 있는 곳에 반대하는 마음 없이 보시하라. 공덕은 저 세상에서 중생들에게 발판이 되리니.